사정이 손을 한번 맞잡은 적이 없는데 해임을 하였다. 그대와 그대의 가문은 이것으로 끝이오. 좋아. 세자빈께서 이렇듯 강건하게 돌아오신 저의 모습을 배우니 많이 놀랐나 봅니다. 좋아. 서둘러 처소로 드시어 용포로 환복을 하시지요. 정전에서 주상전하와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어서 저하를 매시하라. 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심면 오십시오. 저께서는 모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그걸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확실합니까? 혹 저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세자였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빈. 예, 저하. 혹 내가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은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놀라 그렇사옵니다. 돌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기에. 좋아. 복중 태아를 위해 책을 읽어주시지요. 가장 좋은 태교는 아이에게 저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옵니다. 다른 서책은 없느냐? 어찌 그러십니까? 어쩐지 소학은 내키지 않는다. 좋아. 내키지 않으시면 이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궁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생경합니다. 허나 저하께서는 예전 그대로이십니다. 저희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마. 정략적으로 맺어진 혼사였기에 저하께서는 절 은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여 소첩은 늘 외로웠습니다. 때문에 저하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하가 없는 궁은 더더욱 외로웠습니다. 모두들 저와 이 아이를 몰아내고 동궁전을 차지할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저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하, 부디 이 아이만큼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안하오. 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앞으로 노력할 것이오.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을 울게 할 수는 없으니.